스와 구텝 선생님 좋아하는 신발 때문에 독자라면 하십니까? 말입니다. 여기는 솔드아웃 선수예요. 슈퍼스타에 관련한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전시인지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왔습니다. 슈퍼스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슈퍼스타 신고 오셔가지고 어떤 슈퍼스타들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러 가실 수 있도록 하시죠. Let's go! 자, 일단은 여기 시작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스터들이 들어있습니다. 1964년도 슈퍼그립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되었던 슈퍼스타 초창기 모델이고 앞에 쉘터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969년에 바로 아디다스 슈퍼스타 슈퍼 센세이션이라고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쉘터의 디자인 1949년 아돌프 다슬러가 창립한 아디다스는 천과 나일론 소재로 다 만들어져 있던 농구화 시장의 가죽 패턴을 이제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브랜드와 신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슈퍼그립이랑 프로 모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이걸 쫙 합쳐갖고 만든 게 슈퍼스타죠. 현존하는 농구화 중에선 가장 최첨단의 농구화였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토박스가 쉘토잖아요. 요거를 장착한 이 슈퍼스타 모델은 그 당시에 한 농구 선수 75%가 이걸 신었을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농구화였다. 헤리티지의 뭐 그냥 끝판왕이죠. 75% 오브 NBA 플레이어가 요걸 신었다. 1970년대에 1980년대에 들어서 이게 골드네라 마이 아디다스 이라고 Run DMC가 노래를 만들면서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Run DMC 로고가 딱 있죠. 1990년대 90년대에 이 쉘토가 새로운 모양으로 싹 바뀌었다까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는 Here Comes Another Star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다른 모델들 이런 것들이 발매를 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마스터피스가 발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헤리티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드를 하게 되죠. 2015년도에 다시 Real Classic이 다시 발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Made of Blue 재생 소재들을 활용한 그런 신발들을 발매했다. Hello Superstar, Superstar는 1970년대 농구화로 탄생했고요. 80년대 힙합 뮤지션, 댄서, 스케이트보드들 사랑을 받으며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슈퍼스타다. 저도 슈퍼스타를 신고 왔죠. 아 맞아, 이거 레고와 함께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아디다스 슈퍼스타 모델이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립이 굉장히 재미있고 왼발 오른발 본인이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와, 여긴 이제 옛날부터 오래된 포스터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고 있고요. 어쨌든 3 스트라이프라는 것을 대명사처럼 만들고 했던 바로 슈퍼스타 존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 헬로우 슈퍼스타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신발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슈퍼스타부터 시작해서 바로 태극당 슈퍼스타 그리고 팔리 슈퍼스타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굉장히 앵장히 커다란 레고의 슈퍼스타 모양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사이즈가 한 오버사이즈 이 정도는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서 전시되고 있는 것들은 아디다스 슈퍼스타 OG와 팔리 에디션. 팔리가 무엇이냐?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로 재생된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슈퍼스타다. 이건 자연을 사랑하는 슈퍼스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팔리 에디션들이 쫙 들어가 있고요. 인솔도 코르크. 재생 코르크 아니겠습니까? 오! 언디핏과 베이프와 슈퍼스타의 3자 콜라보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는 베이프의 카모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베이프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언디핏 베이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 반대쪽은 언디핏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오면은 풍선 하나씩 여러분 선물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헬로 슈퍼스타 솔드아웃 성수 솔드아웃 선수 오셔서 여러분 많은 관람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디다스 슈퍼스타가 어떤 신발인지 오시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솔드아웃 성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여기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풍선도 받아가시고 구매하지 않으셔도 풍선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석고 재질로 된 신발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었죠. 어쨌든 지금은 슈퍼스타로 전부 다 채워져 있다. 하지만 여긴 여러분들 들어올 순 없어요. 플러스 저도 스니커 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디다스 관련한 책자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를 좀 집중해서 표현해낸 책들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아디더 스니커 체크인, 솔드아웃 케어 딥클린 이용권을 지급하는데요. 솔드아웃 케어 웹페이지에 가입하고 스태프에게 착용 중인 아디다스 스니커스를 인증하면 오 딥클린 1회 이용권. 오 아디다스 무조건 신고 와야겠네요. 오케이, 아디다스를 무조건 신고 오시면은 딥클린 사용권도 받을 수 있겠다. 아 여기 리슈미네이터랑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구나. 솔드아웃 케어 여기서 신발을 닦아주신다. 오 원래 딥클린 33,000원인데 그럼 여러분들 아디다스 신고 그냥 무조건 여기 와서 인증하고 딥클린 사용권 하나 받아가시면 알렉산더 왕과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알렉산더 왕 아디다스 로고가 거꾸로 박혀있어서 이것도 한때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거는 네이버후드, 네이버후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송대원, 송대원 뭐지? 송대원? 홍대원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랍 시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이거는 슈퍼스타 아니고 스탠 스미스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콜라보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품들 다 즐겨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1번 눈요기, 2번 인스타그램 업로드용 사진들, 거기다가 플러스 아디다스를 신고 오시면은 딥클린! 딥클린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내일 12시에 오픈을 하는데 선착순 100명에게 스크래치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당첨이 빡 되면은 아디다스 굿즈를 그냥 슈퍼스타 포함해서 슝슝슝 날린다고 하니까 오픈하자마자 오시는 게 제 생각에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성수동에 회사가 있다든지 이 근처에 산다든지 한다면 오픈런 하셔갖고 쿠폰 슥슥슥 무료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평일에 성수, 근데 평일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한가하실 때 여러분도 오셔서 많은 관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